이제 얼마 전에 그 넷째를 출산을 했어요. 넷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거든, 연예계에서. 너무 예뻐서. 근데 이제 너무 예뻐서 낳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그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애가 셋이 생기는 경우도. 그럼 마지막 데이트는 언제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그러면 스킨십은? 어젯밤에. 그냥 입술은 거의 붙이고 살고. 아, 진짜로요? 네네. 안녕하세요. 누구야? 오빠 잘 지내시죠? 오빠 잘 지내시죠? 약간 뼈가 있다. 약간 사골 있어. 오빠 결혼하시는 날. 그날 제가. 오! 누구야? 야, 왜 그래? 진짜 형이. 아, 지금 형수 말고요.